제15회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안동의 김인근 감독이 제작한 영화 내 앞이 식스센스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인근 감독이 수상한 내 앞은 1910년 경술국치에 따라 안동에서 문중별로 일어난 저항운동을 그린 영화로 특히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서관도로 떠난 내암마을의 백하 김대락 일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장센 단편영화제는 신인 감독의 등용문으로 6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안동 출신인 김인근 감독은 안동대 미술학과를 거쳐 영화 제작과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